가수 김호중이 다채로운 매력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방송된 JTBC 위대한 베테랑에선 멤버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이날 베테랑 멤버들과 마지막 MT를 떠난 김호중은 정우영이 해체한 참치를 맛보며 샤베트 같다, 꿀맛이라고 감탄해 보는 이들의 군침을 자극했습니다. 자신만의 비빔라면 레시피도 공개한 김호중은 김용만의 기타 연주에 맞춰 고품격 라이브로 트바루티표 감성을 뽐내거나 형님들이 정말 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형들을 얻어서 너무 좋다며 함께한 소감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호중은 방송 초반 내걸었던 목표 체중을 감량하지 못할 경우 차 한 대를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한우를 산 현주엽과 함께 아동보육시설 계룡학사로 향했습니다. 무사히 공약 물품을 전달한 김호중은 영화 파파로티의 OST를 나와 함께 부르고 싶다는 메시지가 왔다,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다며 계룡학사와의 인연까지 공개했습니다. 그 후 김호중, 현주엽은 아이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영화 같은 기부 스토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